먼저 처음에 이거 어떻게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벤츠 영업 벤츠 영업하시는 분이? 네네. 아, 또 우리 회사는 아니고? 아, 왜냐면 제가 어리니까 네. 저 같은 친구들이 시작할 수 있는 브랜드가 수입차 라인에서는 그때가 이제 대학교 3학년 2학기죠. 아, 졸업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김영란 법이랑 네. 최순실 네. 게이트가 네. 터지면서 네. 네. 어 진짜 작년에 그 BMW 어쨌든 그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화재라는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세일즈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네. 판매량과 내 수입이 직결이 되잖아요. 아, 직결이 되죠. 근데 작년에 그런 BMW 화재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 기간 동안 뭐 회사에서 어떻게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이 직업이 사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랑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회사 소속이고 네. 정규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BMW 일산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용 주임이라고 합니다. 처음이 직급이 주임인가요? 뭐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건 좀 약간 회사마다 다른데 네. 세일즈 부서는 네. 웬만하면은 주임으로 시작을 해요. 네. 왜냐면은 대부분 경력직들이 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임으로 시작을 하고 2년 정도 있으면은 대리로 진급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먼저 처음에 이거 어떻게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26 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네. 알바를 뭘 할까 하다가 네. 일반 사무보조 업무가 있었어요. 네. 도산대로에 있는 벤츠 강남전시장에서 네. 사무보조 알바를 하게 됐어요. 네. 수입차 영업직이 네.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벌이라든지 근데 대학생인 제가 느끼기에는 영업이라는 직업이 그 멋있어 보여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 그분들이 굉장히 좋게 봐주신 거죠. 네. 너는 뭐 키도 크고 말도 잘하니 네.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네. 그분 소개로 미니라는 브랜드에서 시작을 네. 했었어요. 아,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벤츠 영업사 벤츠 영업하시는 분이? 네네. 아, 또 우리 회사는 아니고? 아, 왜냐면 제가 어리니까 네. 벤츠는 고객분들이 좀 연령도 있으시고 네. 하니까. 아, 벤츠는 또 바로 못 들어가요? 아, 네. 굉장한 경력직을 요구하긴 해요. 아, 벤츠가? 네네. 아. 특히 저같이 어리고 뭐 네. 경험 없고 이런 네. 친구들은 이력서도 안 받는 수준. 아, 벤츠는 아예 못 들어가요? 네. 아. 그래서 저 같은 친구들이 시작할 수 있는 브랜드가 수입차 라인에서는 일본 브랜드나 네. 미니 같은 약간 좀 젊은 브랜드에서 네.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미니로 입사를 하게 됐죠. 영업직으로 네. 그때 네. 처음으로. 그때가 이제 대학교 3학년 2학기죠. 아, 졸업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 경영학과니까 취업계라는 네. 걸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미니 세일즈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일을 하게 됐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물론 정말 힘들었지만 네. 많은 고객님 만나고 차도 팔아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BMW 사업부에서 좋게 또 봐주셔서. 아, 미니랑 네. BMW 같은 그거니까. 같은 계열사니까 네. 네. 좋게 봐주셔서 네. 좀 더 큰 시장에서 해보지 않겠느냐 네. 해서 지금 BMW 여기 일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전시장이 다 한 곳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 다릅니다.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네. 드릴게요. BMW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이 회사를 임포터라고 해요. 그 밑에 딜러사라고 하죠. 판매하는 회사가 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름이? 코오롱 모터스, 아, 바바리안 모터스, 바바리안. 벤츠 같은 경우는 한성자동차 이렇게 네. 있듯이 네. 딜러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각각 전시장은 그 딜러사가 네. 관리를 하게 돼요. 아. 그 아까 말씀하신 벤츠 같은 경우는 경력이 없으면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아, 네. BMW는 어때요? BMW도 경력을 좀 요하는 것 같아요. 경력을. 아. 국산차를 세일즈 했다거나 네. 굳이 차가 아니더라도 네. 명품 시계 브랜드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네. 기타 등등 고객을 대하는 경력이 네. 있었던 분들을 좀 네. 선호해요. 아무래도. 아, 시계도 가능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고가의 물건을 살 구매력이 있으신 고객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렇죠.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네요. 네네. 그 명품을 판매하는 그 애티튜드 네. 이런 걸 좀 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미니를 다니면서 네.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또 사건이 있는 네. 게 결과만 네. 말씀드리면 네. 졸업을 못한 상태예요. 아, 그래요? 휴학이에요 지금? 잠정 휴학 중이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제가 4학년 1학기까지는 인정이 됐어요. 네. 근데 김영란법이랑 네. 최순실 네. 게이트가 네. 터지면서 네. 학교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해서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 그러니까 취업계 자체가 네. 어떤 청탁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아~ 학교 측에서 원래 해주는 거였는데 교수님들한테 이루니까 네. 교수님들은 사실 뭐 받아줄 그게 없으신 네. 거죠. 그래서 아. 취업계가 지금 접수가 안 되고 어쨌든 잠정 휴학 상태예요. 네. 그렇죠. 또 교수님 입장에서 또 부담스럽죠 진짜. 아,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미니에서 1년 근무하시고 그다음 BMW 오셔서는 얼마나 되신 지금 거예요? 지금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2년 반 정도. 그러면 보통 한 브랜드 안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시나요? 오래 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그냥 평생 직장으로 가시죠. 근데 브랜드를 많이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러니까 워낙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네.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특히나
저희 BMW 같은 회사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화재로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바로바로 옮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지금부터는 판매량이 저조할 거라 생각하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BMW 세일즈라는 경력이 또 있으니까 이 경력으로 다른 브랜드에 또 입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작년에 그 BMW 어쨌든 그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화재라는.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게 세일즈 팀이 다 세일즈 업무를 중단하고 서비스 지원 쪽으로 다 빠졌어요. 거의. 그래서 판매 실적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고객님들 전화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책상에 고객 명단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보니까 리콜 대상인 고객님들. 제가 판매한 출고 고객님도 아니고 그냥 BMW 고객. 일일이 다 전화해서 고객님 이런 상황이어서 리콜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퇴근도 9시부터 6시 딱 퇴근하는 건데 6시 퇴근하고 바로 서비스 센터로 가서 서비스 센터에서 또 고객님들 케어하느라 11시 퇴근하고 그런 폭풍 같은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한 3개월 동안은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도 계속 영향은 있어요. 고객님들 이제 전화하셔서 불만 표하실 때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항상 그냥 그런 거 해결해드리고 그때는 진짜 판매량과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서비스 업무에만 다 투입이 된 거네요. 진짜 그런 상황에서 판매량을 요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판매보다 기존 고객님들 케어가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판매 다 스탑하고 열심히 케어해드렸죠. 잠깐, 이 직업을 뭐라고 부르죠? 정식 명칭이? 그냥 수입차 딜러라고들 많이 표현하시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세일즈 컨설턴트입니다. 세일즈 컨설턴트. 네네. 이건 BMW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면 전 수입차 판매직은 다 세일즈 컨설턴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카마스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카마스터, 기아자동차 카마스터 이런 식으로 직무가 되어 있고 수입차는 다 세일즈 컨설턴트. 그렇죠. SC라고 많이 불러요.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다 간소화돼서 매니저님 이렇게. 그래서 딜러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하긴 내가 고역 딜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일즈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판매량과 내 수입이 직결이 되잖아요. 직결이 되죠. 근데 작년에 그런 BMW 화재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솔직히 세일즈는 다 뒷전이었고 그렇죠. 오로지 서비스에만 치중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뭐 회사에서 어떻게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은 세일즈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수입은 보장해줄게 이렇게 나왔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이 직업이 사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랑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수입차 영업사원 분들은 대부분 회사 소속이고 정규직입니다. 4대 보험이 다 보장되고 기본급이 그래요? 다 있습니다. 국산차는 조금 다르죠. 국산차도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져요. 일반 대리점과 본사에서 운영하는 지점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회사 소속, 현대자동차 소속. 대리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해서 정규직원이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개인 사업하시는 느낌으로 일하시는 분들. 근데 수입차 영업사원분들은 대부분 정규직이고 기본급이 다 보장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나이 많으신 고객님들 상담을 하면은 뭐 차 한 대를 팔면은 저한테 엄청난 수당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인세는 있죠 그래도? 그렇죠. 수당과 그런 체계는 다 있어요. 근데 이거 한 대 사면은 뭐 몇백만 원 받잖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작년에 그 BMW 화재 있었을 때 세일즈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서비스에 치중해라. 네네. 어차피 기본금이나 이런 건 다 보장이 되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입이 떨어진 건 사실이네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그런 수익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그 시기 동안은 계속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쨌든 퇴사하지 않고 최대한 직원들도 신경 써준 거죠. BMW 입장에서 판매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전을 좀 해주고. 처음 입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몇 달 후에 차량 판매 실적이 나오나요? 그거는 너무 개별 천차만별이에요. 네, 천차만별이고 지인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이 지인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지인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실적이 좋아지면은 이건 전시장마다 다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판매가 되면은 당직 근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손님을 내가 응대할 수 있는 걸 당직 근무라고 합니다. 그럼 당직근무하기 전에는? 당직근무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채널, 각자 개인의 능력으로 팔아야 되는 환경이죠. 회사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부 영업도 있죠. 저는 어떤 것도 해봤냐면은 파주로 가면은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 가서 뭐 전단지도 한번 돌려보고 그런 루트 굉장히 많습니다. 아 처음에 그냥 그 전시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일단 그냥 그렇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고객 응대하는 법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객을 맞이하게 하진 않아요. 이 신입일 경우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도 팔아보고, 네.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한번 보고, 즉 롤플레잉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하는 건데, 고객이 왔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응대를 할 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합격을 하면은 이제 당직 근무를 설 수가 있죠. 본사에서 정해놓은 다 룰이 있어요. 네. 상담 체계가 있어서, 네. 이거에 맞게 잘 하는지를 보고 당직 근무를 세워줍니다. 네. 미니에서는 그렇게 다 했었고요. 네. 여기 넘어올 때는 어쨌든 경력직으로 왔기 때문에. 어차피 BMW는 신입이 못 들어오고. 아, 그렇죠. 네. 이 신입의 지금 얘는 지금 미니의 예를 들으신 거죠. 네네네. 네, 저는 미니 때 그렇게 했다. 네. 네.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당직을 서게 되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처음에 입사해서? 아, 신입 때요? 네. 보통 3개월.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네네. 당직을 들어갈 수 있다. 네, 뭐 3개월 안에 어느 정도의 너의 성과나, 네. 너의 캐파를 보여주면은, 네. 투입시키겠다. 아, 이런 걸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그 3개월 동안 신입 때도 이제 기본금은 다 나오는 거고. 아, 당연하죠. 그럼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기본금은 어느 정도예요?